안녕하십니까. 주식 경영인 정도입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종목군들 잘 발굴해 내셔서 월요일날 개장 전부터 그냥 LNF처럼 폭등이 나올 수 있는, 또 강보합에서 출발해서 그냥 20%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대주전자 재료처럼 그런 종목군들 계좌에 넣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주말 기준에서의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군들, 오늘 기준에서의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21시에 유튜브에서 다시 생방송 진행해 드립니다. 일요일 날 21시에는요,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 공략할 종목을 다섯 종목으로 딱 압축해서 뿌려 드릴 겁니다. 그 종목을 받아내셔야만 월요일 개장 전에 들여다보시고 딱 기다리고 계셨다가 LNF 급등 나온 이후에 8%까지 밀렸죠. 그럼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어디? 10%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러면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상 뭐 그 범위에서 편입의 기준을 고민을 하셨던가,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시고 나면은 교육 받는 것이 편안해지고 재미있어질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전체적인 전략 잡아드리고요. 또 월요일장에는 오늘 뜨거웠던 LNF 같은 종목군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금요일날 기준에 시장은 다소 좀 밋밋했어요. 그죠? 원래는 좀 탄력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다소 밋밋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포인트 잡아드리면, 자, 미국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일단은 2015년도 12월 대비 다우지수가 100% 올라왔어요. 100%. 그리고 S&P 500 지수가 얼마큼 올라왔냐면요, 한 120%. 나스닥이 얼마 올라왔을까요? 나스닥이 200%. 대박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요, 농담이 아니라 500% 올라왔어요. 그에 반해서 독일, 유럽 증시의 이제 대표적인 독일 같은 경우가 2015년 12월 이후에 사실상 다우지수 100%에 닥스는 40%대. 40에서 50% 뭐 요 정도 수준? 예. 네, 그래도 될 겁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요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얼마 올라왔을까요? 최고점 기준에. 우리나라 증시는 1960포인트였나요? 이게 이제 3,300 갔으니까 최고점으로 따지면 1,400포인트 정도, 1,300포인트대. 예. 그렇게 해서 1960인가 2060인가 죄송합니다. 어쨌건 60%.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국내 증시가 사실상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하지 않다. 유럽이나 일본 대비해서 사실은 2015년 말 대비해서는 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고점 찍고요. 리먼 터졌잖아요. 2007년도 고점 언제 찍어요? 글로벌 증시가 10월에 2007년 고점을 찍습니다. 2007년도 고점을 10월에 찍습니다. 2003년부터의 그 폭등 랠리를. 그런데 왜 10월에 찍냐면요, 2007년도에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요. 얼마 만에 내리죠? 자, 2004년부터 이 녹화방송 보세요. 윤종두가 요만큼이라 틀리는 오차가 있는지. 녹화방송 또 보시면서 야, 대단하다.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만 듣고 메모해 놓으시면 평생 여러분들 겁니다. 2004년부터, 2003년부터 랠리가 나왔는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FOMC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8번 열리죠. 그러면 여기 8번, 거기다가 6월 6월이니까 한 번 더, 17차례 금리 올립니다. 17차례. 그래서 1%였던 금리가 매번 올릴 때마다 25BP 0.25%포인트를 올려가지고 4.25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5.25까지 올라간 거예요. 5.25. 5.25까지 올라가 있는 동안에 계속 랠리죠. 2007년 9월 달까지도 폭등 랠리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미국이. 그렇게 되면서 10월에 정점, 10월 초에 정점 딱 찍고 시장이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금리를 내릴까를 생각해야죠. 왜 금리를 내려요? 왜? 왜 금리를 내립니까? 경기를 부양하려고.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졌다. 뭐 때문에 안 좋아졌느냐? 서브프라임. 그럼 서브프라임은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그 주택담보대출에 프라임이 80%, RTA가 10%, 서브프라임이 10%. 그 3금융권으로 치는 서브프라임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서 파생상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누가? 베어스턴스, 리먼브러스 이런 쪽에서 파생상품. 1억짜리 집을 5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게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줬죠.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 집 사. 옆에서 또 사. 또 사.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1억짜리 집이 1억 500만 원이 돼. 나 500만 원 냈는데 오, 100% 수익 나버려? 250만 원 떡 사 먹고 어? 또 물건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 사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1억 500만 원,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 어마어마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서프라임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프라임 때문에 주택담보 모기지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고 금리를 9월 달에 내리고 10월 달부터 고점 찍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언제 고점 찍어요? 11월에 찍습니다. 11월 초에. 그러나서 이제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리먼 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대표적인 대명사처럼 된 거고 미국에 이제 5대 IB가 있죠. 그래서 5위인 베어스턴스가 2009년도 2008년도 죄송합니다. 2008년도 1분기에 베어스턴스가 먼저 파산을 합니다. 그게 5위. 4위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3위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지금 메릴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가 골드만삭스 그리고 1위가 모건스탠리인 거죠.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금리를 FOMC 회의 때 테이퍼링이나 금리 얘기 나오죠.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시황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논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강하다, 우리나라가 약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2007년도 9월 금리 내리고 10월 고점 찍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11월 고점 찍을 때 정점 있죠? 그 정점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뚫습니다. 우리나라 언제 뚫어요? 2011년도에 뚫어버려요. 돈의 힘으로. 글로벌 시장은요, 2013년도에 뚫습니다. 어찌됐건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 횡보 기간을 거치고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려요.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려요.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거기를 그때 12월 2015년 12월을 종가로 기준 잡아서 그때부터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우지수가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500%,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60%대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렸죠. 그게 200%대. 그렇게 해서 시장을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이 60%대의 기준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사실은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되냐? 중국 상하이 지수는 연휴 때 내내 헝다그룹이 이게 마지막 날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폭풍이 다시 나올 수는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야 그 국유화해버리자 야 파산시키고 아우 정리 이것들이 아주 혼날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의 수준을 밟고 파산 수준을 밟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 때문에 또다시 후폭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는 거고요. 또 중국의 경제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증시가 7월 27일, 7월 28일 날 급락이 나왔어요. 그 급락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2%, 3%입니다. 이게 급락입니까? 중국 증시에 2015년도 깨진 게 8%씩 깨졌죠. 하루에.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헝다의 영향으로 얼마 깨져요? 추석 연휴 때? 넘겨갖고 새 페이지에서. 추석 연휴 때 글로벌 시장, 미국이 얼마 깨져요? 장중에 나스닥이 -3%.
S&P 500 지수,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 종가 기준에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인데. 그죠? 그런데 작년 10월 28일 날, 머리 좋죠? 머리 좋은 것도 없어. 연휴 마지막 날 다 교육해드렸잖아. 10월 28일 날 닥스가 독일이 마이너스 5% 빠져요. 미국은요. 전부 마이너스 3%대 빠져버려. 다 3%대 빠져. 그거보다 덜 빠졌네. 헝다그룹 얘기 나오는데도. 그거보다 덜 빠졌네.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거기다 하물며 5월 달에 있죠. 5월 12일인가요? 12일일 거야. 아마 12일쯤 될 거야. 대만이 마이너스 8% 빠져. 대만이. 기술주의주의. 제가 볼 때는 이건 알고리즘 매매에 뻑이 난 건데, 어찌됐고. 지금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흐름조차도 안 나왔는데 그냥 뭐 헝다 난리 났어요. 아, 왜 그러시냐는 말이야. 어제 코스닥 종목 1,100개 이상이 빠졌어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 700개 정도 빠졌어요. 오늘도 뭐 약했고. 지금 뭐 유럽 증시의 흐름도 약세 기준에 그걸 이제 중국 기준으로 잡죠. 제가 한번 봐볼게요. 유럽 증시 어떻게 됐나. 지금 뭐 그런 내용 가지고 또 주말 내내 공포감을 혹시 가지실까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와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지금 계속 띵똥땡띵똥땡 하는 거 봐. 월요일 날 이제 이벤트 한다니까 막 지금 결제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월요일 날 같이 가셔야죠. 같이 가셔야 되는 이유 보여드릴 겁니다. 뭐 유럽 정부 뭐 1%씩 급당 나온 이후에 1% 미만의 눌림목인데 왜 뭐가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요, 오늘 그 금요일 날 또 밀려 내려갔지만, 요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 아까 제가 올려드렸는데, 주말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그 동영상 내용은 금요일 날 그 교육해드린 내용부터 해서 또 목요일 날 야간에 교육해드린 내용,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교육 잡아드린 거. 그렇게 해서 중국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222조라는 영업이익 대비해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비중. 자, 그거 지금 기억났는데, 지금 밑에 혹시 모니터링 하신 분, 어제도 한번 올려드렸었죠. 목요일 날도. 그 자료 다시 찾아서 올려드리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 월요일날 LNF 같은 종목 주세요. 상한가 한번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있게끔. 시가총액 코스닥 1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난 2020년 3월 31일 날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장인데, 거기에 SK, 응?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8월 10일 날 상한가가 12조짜리가 11거래일 만에 25조가 되는 그런 장인데, 왜 상한가 월요일날 안 나오겠어? 소형주 말고 대형주에서 이런 종목에서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눌러주시면 출석 체크 상상상 해주시고 엄지 척 해주시면 우리 모니터링하는 직원분께서 그거 올려주실 거예요. 어떤 거? 방금 말씀드린 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과 시가총액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기준 뭐 이런 거 그 자료하고 상상상 빨리 갑시다. 상상상 그리고 또 뭐를 올려드릴까요? 중국 증시의 변동 부분 있죠? 그거 어제 방송 원고, 목요일날 방송 원고, 일부 타임에 갖고 나왔던 거, 그거, PDF 파일하고 낮장 파일로, 해서 쫙 올려드리세요. 상상상, 얼른,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월요일날 또 공략 어떻게 해야 될지 종목분들 잡아내시고, 또 일요일날 저녁 9시 10분에는, 일요일날 저녁 9시에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교육을 받으셔야죠. 엄지척, 상상상, 얼렁얼렁. 누가 이런 얘기해줘요, 사실상. 누가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얼마인지, 시가총액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저는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올려주세요. 지금 17번째 방에는 상상상이 올라오는데 16번째 방에는 아무도 안 올려. 방송을 안 들으시는 건지. 우리 직원분이 뭐 다른 거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여기 위에 계신 분이라고 올려줘야지. 그 전달 안 받았나? 네, 주말에 다시 전달을 해드릴게. 위에 계신 분이 두 시간 동안 단추 누르고 계속 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상상 그럼 같이 눌러줘야 돼.
자료도 앞으로 여기서 올려줘야 되고 밑에 다른 자료 뭐 하시니까 상상상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16번째 방에도 저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복사해서 올릴까 아닌가? 올려주시겠죠 뭐 16번째 방에도 그렇게 해서 여기는 상상상을 안 올려서 16번째 방에는 상상상을 안 올려서 아마 안 올려주실 수도 있어 뭐라 그래 자료를 자 얼른 갑시다 얼른 상상상 네. 왜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은 거야 접속 인원이 80분에서 90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구독자가 왜 멈춰있죠 어제도 24,100명이고 오늘도 24,100명이면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100분 이상이신데 구독 알람 신청 빨리 하셔야 돼요 링크 빨리 올려드리고 상상상 그렇게 자료도 올려드리고 자료도 오케이 자료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IT 쪽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비중 34%예요 전체 시장에 전체 시장의 34%의 영업이익 비중인데 시가총액이요 전체 시장이 코스닥 유가증권 합쳐서 2700조예요 2700조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20%가 안 돼 말이 됩니까? 영업이익이 34%인데 전체 비중이 20%가 안 돼 이 내용을 지금 보시는 녹화 방송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또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총 세 가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시황도 보셔야 돼요. 그잖아요. 시황도. 그리고 나서 LNF 같은 종목. 그리고 나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좀 더 보시면요. 버킷 스튜디오. 갑자기 지금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갑자기 또 화두가 됐죠. 저도 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요약해 놓은 거 30분짜리. 그것만 봐도 재밌더만. 해외에서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좋아. 그렇게 해서 쇼박스 움직임 좋아요. 다만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종목 매매해야지. 다만 오늘 기준에 대주전자 재료, LNF 이런 종목에서 변동성이 충분히 나와주는데 왜? 또 바이오니아 변동성 충분히 나와줬는데 국전약품 나와줬는데 왜? 국전약품도 사실은 1조 미만이에요. 1조 미만.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종목만 들여다보셔도 대주전자들이 오늘 강보합에서부터 25%예요. 강보합에서부터.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가 그때가 6, 7%, 7, 8% 움직였을 때 9%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LNF에서 얼마큼 차익 실현을 잘하고 나올까를 기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쪽을 다 무시하고 이쪽 기준만 그냥 집중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고 그리고 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어떻게 대처할까 하다가 차익 실현보다는 이쪽 가져가자. 비중 없는 쪽은 채워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흐름이 에코프로 어디 갔어? 에코프로 흐름이 나와준 거고 그다음에 개별 매매 기준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는데 오늘 거래량 200만 주 수준이라도 터져주면서 그죠? 어제도 교육해드렸죠. 200만 주 정도 수준만 터져도 변동은 나오는데 300만 주 이상이 터져주는 조단위가 터져줘야 된다. 그래야 변동성이 원하는 만큼 아유 막말로 이거 8월 10일 날 상한가 가고 8월 17일 날 25% 올랐는데 지금 채팅방에 보시면 문나 선생님 열심히 또 후배들을 위해서 채팅해주고 계시는데 문나 선생님께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7월 말에 언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15만 원, 16만 원. 그때는 이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개별 매매들의 기준. 그리고 8월 2일부터 거래가 빵 터진 거예요. 8월 2일부터 그냥 빠바빵 터져. 그때가 얼마? 18만 원, 19만 원. 그때부터 들어가서 11거래일 만에 2주하고 하루 더. 그 기간 만에 12조짜리가 25조 됐어요. 그러면 사실상 뭐 상한가 25% 그 수익을 원하는 거잖아. 그때 얼마 터지면 거래대금 4조씩 터졌다고. 4조.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대치,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 2위. 1위 삼성전자가 올해 1월 11일 날 터트리는 건 그거는 뭐 깨질 수가 없을 것 같고, 당분간. 8조. 그 이전에는요, 8조 이전에는 다 2조 원대, 아니 3조 원대가 1위였어요, 3조 원대. 예? 그것도 표작업한 거 있을 거야. 이번 기회에 다 끄집어 내놓자고. 우리 밑에 모니터나 지금 팀장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거래대금 1위가 처음에 형성됐던 게 삼성전자가 2018년 1월 31일 날 액면 분할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2조 3천억 원대, 아 3조 3천억 원대 나오면서 종목당 거래대금 1위. 이게 이제 깨진 게
2018년 1월 31일께 깨진 게 20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이 3조 6천억 터뜨리면서 장중 25%. 이걸 바로 또 깨트린 게 올해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8조 3천억 터뜨리면서.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삼성전자는 그냥 8조를 뺀다고 쳐. 그러면 3조 6천억 원대의 셀트리온 이기로 깬 게 누구?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상장하면서 3조 7천억 터뜨리면서 상한가. 그거를 바로 6일 날 그 기록을 9일 날 카카오가 한 번 더 그 수준, 3조 7천억 수준 내놓고 25%. 그걸 바로 10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4조 1000억을 터뜨리면서 상한가. 3조 7천억 터뜨리면서 카카오뱅크 상한가, 4조 1000억 터뜨리면서 상한가.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시즌 같은 종목이 막 폭등 나오길 원하잖아요. 그죠? 어? 코로나19, 뭐, 델타 바이러스 더 확산되고. 그걸 원하시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즌 같은 종목이 작년에 터진 거래대금이 2조 3천억씩 막 터졌단 말이야. 그렇게 나와야 상한가가는 거야.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그 거래량이 못 미치고 그냥 7%, 10% 시초가 대비 움직임을 원하신다면 200만 주.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보수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300만 주.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얘기예요. 오늘 이 짧은 순간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께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립니다. 거거거거.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거거거 넣어주시면 저희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예?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거거거거 누르시면, 또 지금은 생방송이에요. 지금 현재 생방송이에요. 예? 그래, 거거거거 누르시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자료, 원래 9시간짜리인데 압축해서 1시간 분량의 그 교육자료를 여러분들께 뿌려드리고, 교육교재를 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동영상 4가지, 뭐 혹은 뭐 그 이상도 있어요. 그 거래량 교육 동영상 50분짜리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링크를 그대로 또 올려드릴 겁니다. 거거거거 한번 가시죠. 빨리. 빨리 저 물 좀 마시게. 거거거거. 그렇게 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제대로만 인식을 잡아놓으셔도요. 이거 다 수익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걸 왜 못 잡아요? 오늘 거래대금을 한번 보시라고. 거래대금을. 거래량 필요 없어. 거래대금 보시는 거예요. 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거래대금 이제. LNF가 거래대금 오늘 가장 높아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거래대금 1조씩 안 터지면 어떻게 수익이 나오겠어 얘가. 25%씩 어떻게 올라오겠어. 거래대금이 터져 올라오는 거야.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건 위에 매물을 다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뭐 3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전체 시장 기준으로 잡으면요. 6조 6천억짜리니까 그러면 전체 시장으로 잡으면은 그 70개 종목 안에 들어오는 순위예요. 이게. 시가총액 순위가 정확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5조 이상짜리 종목 70개가 있단 말이에요. 대략. 그 70개 되는 종목이 거래대금 오늘 1위인 거예요. 왜? 변동성이 커졌죠? 위에 매물을 잡아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애가 6천억 터진 거예요. 회전율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건 이제 뺑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윤종두 지금 유튜브 회원만 2만 4천 명이야. 방송 돌리면 전부 자기들이 LNF 다 추천했다고 자기들이 쇼박스 초대박 냈다고 뻥 깐단 말이야. 뻥. 거짓말. 그럼 우리만 2만 4천 명인데 100만 원씩 들어가면 얼마야? 240억 들어간 거예요. 240억. 와. 6천억 터졌지만 실질적인 매매는 얼마야? 시가총액보다 더 터져 있잖아, 지금. 회전율이. 그럼 거래량 거래대금을 알아야 돼. 거거거거 빨리. 거거거거. 거거거거. 어? 그럼 우리 뭐 저 밑에 계시는 분들 뭐 정신 없을 수 있어 지금. 아, 뭐 다른 거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지금 자리 세팅 하라고 새로 오는 분들 위해서 모두 하라고 다 하라는데 왜 자꾸 거거거거 시켜갖고 자료 올리라고 하는지 지금 막 머리 아플 거야 지금. 어? 그래도 자료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보시면 공지사항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공지사항에.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위에 녹화하신 분들 자료 다 뿌려드릴 수 있도록 자료 다 넣어서 매뉴얼 만들어서 위에를 다 주세요. 밑에 따로 놓으면 하시고 그러면. 거거거거. 그렇게 해서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에 LNF가 들어가 있고요. 쇼박스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빼놓고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아난티가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1조가 넘어간 거예요. 8,500만 주짜리일 거예요, 얘가. 그죠? 8,500만 주.
그래, LG화학 뭐 변동성 제한적이죠. 시가총액이 뭐 5위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53조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53조 맞나요?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들여다본 기준에서의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된다. 얼마? 최소 범위가 2천억 이상. 그럼 맨 끝부분에 국전약품 할 때 전략을 잡을 겁니다. 교육을 잠깐이라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1조 이상짜리에서 오늘만 보시더라도 바이오니아, 에코프로, SK바이오사이언스, 대주전자재료, LNF, 효성첨단소재. 오늘 우리가 건드린 것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매매가 거래대금이 터져서 매매가 형성될 수 있었던 종목만 이렇게 6종목이에요. 굳이 1조 미만의 뭐 국전약품 지금장에서는 굳이 아 이거 없으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변동이 나올 만한 종목이 없으면 뭐 이런 종목 또 쇼박스 이런 걸 봐야죠. 그리고 오늘 뭐 상한가감 종목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다 매매했어요 하고 올려주셨잖아.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동시효과 기준에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 기준에서 잠시 이제 뭐 7%대까지 이렇게 체결이 될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험매수가 있었고 27,300원에 체결이 됐죠. 27,300원. 그리고 종가가 좀 아쉽게도 눌려져서 그냥 1% 미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거래는 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은 수주 공식 공사 수주 어디하고 삼성전자 이거 알려져 있던 거잖아요. 삼성 SDI하고도 공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비화공 분야에 대한 수주 부분 또 화공 분야에 대한 중동발 수주 부분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돼 있을 것이다. 4분기에 또 개선될 것이다. 중동 경기가 좋다. 연초 전망치 대비 월등히 지금 전망치가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쌍꺼리를 두는 거예요. 오늘 24만 주 넘기면서 주가 많이 늘렸거든. 그럼 월요일날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VVIP 회원님들은 이제 월요일날 기준에서 추가적인 공략 부분 혹은 뭐 최악의 경우는 차익 실현하겠죠. 근데 누적 수급이 1억 9천 600만 주짜리 종목인데 거의 2억 주에 달하는데 지금 누적 수급이 거의 10% 가까이 돼요. 오늘 떠넘겨진 거 24만 주 아예. 그럼 0.1 빼주더라도 뭐 9%대 지금 매집이니까. 매집 평균 단가가 2만 1000원대 중반입니다. 프리미엄 당연히 붙어있죠. 안 붙어있을 수가 있나? 근데 9월 달에 들어온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CLS만 150만 주. 그 다음 JP모건, 모건스탠리 들어온 것도 어마어마하고. 그럼 그들의 물량만 합산을 해도 9월 달에만 들어온 물량이 굉장합니다. 근데 그 9월 달에 들어온 물량이 굉장하다는 게 뭐냐면 손바뀜이 굉장하다는 손바뀜이. 지금 가격에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이제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릴 때 바이오니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CIS는 좀 아쉽지만 5% 급등이 나왔다가 밀려 떨어져서요. 거의 4, 5% 밀리고 끝났는데 수급 범위는 꼬인 건 없어요, 또. 응? 때려놓고 밑에서 다시 다 받아왔어. 프로그램 한 43만 주 매도했다가 다시 한 40만 주를 밑에서 다 받아왔어요. 뭐 시간에서 조금 더 눌렸죠. 그거 말고는 이제 오늘 삼성엔지니어링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지만 이쪽 범위. 그리고 셀트리온도 월요일날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대주전자재료를 오늘 개장 전에 못 넣어드리고 개장 전에 이제 들여다보다 못 넣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장 초에 아 대주전자재료 못 넣네. 아 아쉽네.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거래량 요 기준점만 잘 배우시면 오늘 현대차 300만 주 터져 안 터져 안 터진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200만 주 터져 안 터져 안 터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못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은봉이고 응? 예를 들어서 은봉이고 아시아나항공 오늘 600만 주 터져요 못 안 터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은봉이죠. 못 들어가는 거 오늘은. 결론적으로 바이오니아의 갭상승 이후에 그럼 LNF의 갭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8%까지 밀렸다가 되돌릴 때 편입의 기준. 그런 거는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와 교육의힘 감사합니다. 어제 야간에 나노 CMS 에코프로비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LNF가 강세 뜨니까. 강세 떴다가 꼬리 달렸는데 그게 사상체 대치. 코롱플라스틱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고수익들을 다 추가적으로 내시고 개장 전부터 행복춘전 선생님은 8시 56분인데 올해 11월 13일이 만기세요.
와, CIS, CIS도 강세로 시작을 했으니까, 5%대까지 올라갔으니까. LNF, 와, 어마어마했잖아요. 바이오니아, 뭐, 응? 이런 흐름, 상승 랠리네, 아우, 행복합니다. 이런 흐름들, 효성 첨단 소재, 신고가 랠리잖아. 우리 얼마야? 66만원, 6천원? 그 이하에서부터. 오픈해드린 게 요 가격. 70만원 초반, 77만원, 80만원까지. 전부 오픈해드렸는데 못 들어오고, 오늘 87만 7천원. 사상 최대 최고점. 계속 랠리. 응? 나머지 부분, 코스모 신소재. 쭉 볼까요? 와, 짱입니다. 쭉 볼까요?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대주전자 재료 VI. 이게 VVIP 라이브 채팅방이에요. 근데 낚시 선생님이 안 갖고 계신데 VI 이렇게 올리셨을까? 어? 안 갖고 계신데? 이제부터 막 계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부럽죠? 뒷부분에 이제 교육이 있어요. LNF도 어떻게 대처할지를 뒷부분에 얘기해 드린다고.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가만히만 계셔도 노란톡에만 계셔도 수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와의 신뢰도가 없어. 왜? 윤정도는 악을 쓰고 얘기했고 데브시스터즈도 또 문나 선생님이 지인 찬스 활용하셔서 게임주에 대해서 8월 9월에 계속 올려주셨어요. 어?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데브시스터즈는 이래 이래 합니다라고. 그러나서 그때 지난 2주 전에 올려주셨을 때가 9만원 전후에서 맴돌고 있어. 9만원 전후에서. 그러고 있다가 13일날 기준에 상한가 가버리죠. 13일 기준에. 어? 13일 기준에 빵! 상한가. 그러나서 14일, 15일, 16일, 17일 내리 폭등, 그리고 23일 추가 폭등, 그 폭등 기준이 23일에 25%, 장중 고점 기준에, 또 17일 금요일에 25%, 또 여기서 16일날인가요? 16일날 13%, 12일날 얼마? 16일날 13%, 15일날 얼마? 그때가 한 5%, 6%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상한가 이후에 어? 그 다음날 13%, 그 다음날 5%, 그 다음날 13%, 그 다음날 25%, 그 다음날 25%, 그게 어제, 목요일. 120% 올랐어요. 6거래일 만에. 그런 흐름들을 전부 수익을 내고, 나도 수익 고마워요. LNF 땡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29.27% 수익입니다. 어? 만기가 내년 5월이세요. 만기가 내년 5월. 응? 그러고 나서 난 이게 돈을 넣으셨다는 줄 알았더니, 뺐대. 증권가에서 출금을 했대. 연계 입금 계좌로 출금을 했대. 뭐 이쪽에 입금됐습니다가 나왔나 봐. 몰라. 하여간에 1억 원을 수익을 내서 빼버리셨어. 와. 지금 저 문나 선생님 보고 계신단 말이야. 어, 커피 사줘요. 스타벅스 커피 사줘요. 어? 나 이거 이제 쓸 줄 알아. 내가 다 쓸 거야. 남 안 줄 거야. 어? 스타벅스 갔더니 알려주더라고. 나 이거 쿠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거 드시면 돼요. 결제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고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연휴 기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대주전자 재료. 어? 이 종목군들을 좀 이따 다 보여드리고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이게 상한가죠. 상한가인데 여기 보시면 상한가 전략 매도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한가 전략 매도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운 그대로. 일요일 날은요. 일요일 날 21시에는요. 이런 내용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상한가에 왜 전략 매도하는지 전략 매도하라고 했던 교육 교재를 딱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대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거거거거 이렇게 했잖아. 거거거거 이렇게 올렸죠. 그때 올려드린 자료에 상한가 진입을 해도 50% 이상 찰출을 한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2015년도 6월 기준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지정이 돼버립니다. 확장이. 그때부터 해서 한동안은 뭐 좀 밋밋했는데 땅땅 소형주 하나 있어요. 지금의 인터볼고. 어? 그때 세오로봇. 인위적인 주가를 어? 조작을 했죠. 뭐 조작이라고 그때 판매 냈으니까 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치고 들어올리니까 나머지 애들도 어? 상한가 제도 늘려놨어도 상한가 만들어도 금융당국이 바로 안 잡아가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반기에 중국 관련 테마 해가지고 무지하게 테마주들을 만들어놨었던 거예요. 어? 완다그룹이 뭐 돈 투자한다, 뭐 한다, 한인거리를 조성한다. 어찌됐건. 그 변동성들이 요즘에 더 확대돼 있죠. 어? 뭐 조단위의 종목 코스닥 시가총액 1위짜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20년 3월 31일 날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장이 돼버렸어요. 카카오뱅크가 상한가, 에? 시가총액 30조 원 하면 상한가를 가버려. 그런 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변동성 속에서 이런 교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문나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긴 이제 물론 여기는 VVIP 방이죠. 채팅방 자체가 VVIP 방인데 이렇게 쭉 올려주시고 그 덕분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려도 대부, 시서스 뭐 이런 종목군들을 다 같이 또 대주 2차 VIO 낚시 선생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낚시 선생님도 스페셜 교육방에서 아마 넘어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스페셜 교육방에 계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넘어오시란 말이에요. 어제도 대부 시스터즈 보여드릴 때 또아 선생님이신가요? 넘어오시고 나서 그 대부 시스터즈 9만원대 9만원 전후죠. 9만원도 아니야. 9만원 전후에서 8만원대 왔다 갔다 했다. 그거 편입하셔서 19만원대까지 6거래일 만에. 그래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는 거예요. 일천이형 선생님 내년 5월이 만기세요. 일천이형 선생님 내년 5월이 만기시라고 상 가자. 응? 상 가자. 안 갖고 계신데 상 가자 할까? 우리 벤자민 선생님 아까 상한가 종목도 잡아내고 LN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어. 어? 어찌됐건 플러스 플러스. 주린열공 선생님 빨리 넘길 거예요. 이제 어제의 기준입니다. 어제의 기준. 어제의 기준 대한항공 수익 다 잡아내셨을 거고 어제의 기준에 삼성 엔지니어링 또 신고가 나왔으니까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이런 식으로 교육 받으시고 수익을 짧게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다 짧게 끊은 거예요. 이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배운 대로 휴고성 첨단 소재 분명히 올려드렸죠. 여러분들께 9월 17일 00시에 23시 10분에 교육해드리고 00시에 올려드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개장 전에 17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개장 전에 첨단 소재 CAS 이날도 10% 폭등했죠. 첨단 소재 휴성 첨단 소재 에코프로비엠 추가 급등 신고가 랠리 삼성 엔지니어링 이때 또 신고가 랠리. 그 수익들을 내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내시고 교육을 CIS 같은 경우 수요일날 폭등 금요일날 폭등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는데 수급 범위는 또 악화된 게 없어. 2차 전지가 지금 이슈가 굉장히 강해. 뭐 그런 부분에서 짧게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김우열 선생님도 요즘에 자주 나오시죠? 김우열 선생님도 이 화면에 16일 날 공략 중입니다. 00시 01분에 23시 교육 진행 중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SD 바이오센스, LNF 여기도 있네. 16일 날 기준,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기준에 LNF 있잖아요. 왜 안 사시냐고. CS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폭등 나왔잖아. 10%나 올랐잖아, 10%나. 모건 스탠리가 130만 주 사고. 금요일 날 삼성 엔지니어링 개장 전에 똑같이 올려드려요. 요 수익을 왜 신뢰도가 없으니까. 오늘도 조금 이따 교육할 때 보시자고요. 이거 언제 9월 16일 날 공안시 7분이죠. 그러면 15일 날 종가죠. 이게 15일 날 종가 이후에 에코프로비엠 오늘까지도 신고가 랠리 지속된 거고 그 다음에 에버시스터즈는 15일 종가 이후에 16일 17일 이게 목금이에요. 이날 13% 이날 25% 23일날 얼마? 또 25% 오늘은 밀렸어요. 근데 단일가 매매 들어와서 어제 대부분 다 정리했죠. 그 수익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수익들을 와우. 대부 시스터즈 9월 13일 기준에 갖고 계신 거예요. 9월 13일날 상한가 가고 그리고 나서 6거래일 동안에 오른 게 120%라고 에코프로비엠 지금까지 신고가 랠리. 우리는 잘라냈지만 크래프톤 50만원대 위쪽으로 다시. 전부 코오롬 플라스틱 또 상한가 들어왔죠. 언제 17일날 또 상한가 들어왔어. 와. 이건 언제예요? 15일날 관심 종목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에코프로비엠 LNF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개장 전에 올려드릴 때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돼요? 이날 13% 폭등. 나머지 뭐 에코프로비엠, 대부시스터즈,
원유 큐브 상한가 이후에 추가 폭등. 이런 수익들 다 가져가셔야죠. 어떻게? 노란 통에만 계시면 다 올려드리잖아. 일요일 날 21시 교육 때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개장전에 또 올려드리잖아요. 15일 날 15시에도 CIS 이때 20몇 프로 올랐나요? 삼성 엔지니어링 절반 매도했습니다. 압박님. 내년 4월이만 계세요? 몇 년째시죠? 압박님은? 2018년부터 계셨나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우와 계좌 3개 7천만 원 차익 실현하고 그럼 절반 매도했으니까 또 절반 7천만 원 수익 나고 계시겠네? 더 낫겠네? 그죠? 이때 차익 실현부터 더 올랐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차익 실현 여부는 모르겠어요. 14일에 관심 종목 LNF 또 들어가 있어요. 이때 얼마? 15만 원대일걸요? LNF? 오늘 얼마? 거의 20만 원 육박이죠. 19만 8천 원? 이거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 이거를 못 잡아요? 신뢰가 없잖아, 서로. 문자 사인 다 나가는데 차익 실현해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신뢰가 없잖아요. 노란통에 문자 내용 그대로 올려드렸잖아요. SD바이오센스 효성 첨단 소재 신고가 랠리, 신고가 랠리 얘도 계속 강세. 13일 관심 종목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그러고 나서 LNF 이날 2차 VI까지 25%인가 올라왔죠. 그래서 20% 수익 줄인 달이죠. 와, 지금 9월 17일 만기인데 지금도 연장돼 있으신 상태잖아. 김우일 선생님. 와우. 일단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리고 조선인물 검색 검색하셔도 되고요. 요 증권카드 어제도 보여드렸죠. 요게 실물카드, 요게 실물카드라고. 이 증권카드가. 럭키 증권이 LG 투자 증권으로 바뀐 게 92년인가 그럴 거예요. 인터넷에 지금 나올 거예요. 그렇게만 따져도 이게 언제? 30년 된 카드. 실질적으로 34년 됐다고. 근데 아까도 시황 잠깐 들으셨지만은 윤종도의 모든 내용은 경험치예요. 누구한테 듣거나 남이 분석해 놓은 거. 아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블룸버그 단말기 써서 열심히 분석해 놓은 거를 왜 훔쳐다가 자기 거인냥 떠드냐고. 윤종도는 절대 안 그래. 내 경험치와 남이 분석해 놓은 거, 다른 분이 분석해 놓은 거 합산을 해서 좋다는 쪽, 나쁘다는 쪽 합산해서 이래이래해서 긍정적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길라잡이를 해드리는 거지. 아, 윤종도가 어떻게 뭐다 알아? 어? 결론적으로 대신증권하고 SBS, CNBC하고 전문가 40명 불러놓고 수익률 대회를 했는데 윤종도만 유일하게 이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적중률, 수익률의 적중률의 수익금까지. 수익금 1위죠. 왜 이렇게 표시해놨냐면 이들이 기가 찬 거야. 대신증권하고 CNBC도 전문가 40명 불러놨더니 어떤 꼬맹이는 500만 원씩 한 20번을 넣어. 500만 원씩. 500만 원 넣었다 미수몰빵으로 해가지고 어디 소형주 하나 잡다가 다 박살나지. 그래 결국 1억 이상 날리고 그걸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어떤 양반은 나이 좀 먹었어. 윤종보다 나이 많지. 연세 많아. 근데 윤종보다 후배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그래도 후배란 말이야. 굉장히 오래하셨지 그 양반도. 지금도 방송 나와줘. MTN에 있어. 가가지고 잡주 하나 넣었는데 그게 몇번 하다가 맞은 거야. 그래갖고 그게 점상을 간 거예요. 이틀인가 3일. 그 수익률이 리셋하고 막 해가지고 80%가 나온 거야. 근데 적중률이 얼마나? 적중률이 21%인가 18%야. 아이 참 진짜. 어찌됐건 이런 수익률 대회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또 수익률 대회를 몇번 우승해요? 8번 우승하죠. 파생에서도 우승을 하고 일반 주식에서도 우승을 하고 방송을 받고 나와도 전부 대형주야. 초대형주 그걸로 다 수익을 내드려요. 그걸로 초대형주로. 아 초대형주가 못 가는 장이면 그러면 뭐뭘 못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하지.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작아도 그래도 2, 3천억 3, 4천억 이상 되는 그 정도 범위는 가야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같은 종목에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바이오니아 같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함께 가고 싶다면은 네이버에 오셔서 윤종도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 오셔서 윤종도 검색하시면 요 페이지 프로필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게 공식 홈페이지예요. 요 주소로 오셔도 되고 밑에 또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 오세요. 오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배너가 메인 화면에. 그럼 메인 화면 배너가 이거 지금 다시 앙코를 해드리는 거 앙코로. 27일 오전까지, 왜 오전까지냐? 27일 날 디자인 하시는 분이 10시에 출근하신단 말이야, 우리 회사는. 그분들이 출근하시기 전엔 이걸 못 바꾸잖아, 배너를. 그때까지. 교육 18시간 VOD를 드려요. 이번에 한 거. 이번에 한 거 1강부터 25강까지. 최소 그게 20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 교육 2시간 더 있어요. 두 번 더 해드릴 거야. 그 교육하고 그 VOD 교재. 그리고 문자 3개월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카톡방 서비스를 한 달을 드립니다. 네? 카톡방 서비스 한 달 이용하실 수 있고 문자는 문자대로 3개월 이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264만원 이벤트니까 요거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응? 월요일날 돼서 아 월요일날 이거 해야 되는데 나 바쁜데 개장 전에 나 이거 좀 응? 강부합으로 출발한 대주전자 아유 이거 눌려가지고 한 8%까지 내려온 거 시가총액 1조짜리는 10%까지 따라 붙는다 그랬으니까 아우 나 그거 사야 되는데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화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550만원 상당의 VOD, 45시간짜리, 15시간짜리 기초교육 USB, 교재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매직 계산기까지 전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별도 혜택을 드리니까 빨리 전화하셔서 나 같이 갈래요. 이 상품은 일시적으로만 오픈해요? 안 해요. 일반적으로 라이브 방송만 권해드려요. 라이브 방송만. 왜? 라이브 방송이 실질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야. 라이브 방송에 계셔야 실질 수익을. 자,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차익 실현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차익 실현. 아우 이거 손절해야 되겠다. 명확하게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혹은 직장 다니시거나 외부에 계시거나 사업하신 분들도 라이브 방송을 들으셔야 명확하게 매수매도 문자와 함께 동영상 녹화를 해놓으니까 동영상을 계속 보실 수가 있잖아요. 장 끝나고도. 와 오늘 LNF 대박나서 문자가 차익실현 문자 4통이나 와서 차익실현을 했는데 아니 왜 대박이 나는데 차익실현을 하라고 그러지? 라는 내용을 제대로 들으셔야 되죠. 그 동영상은 나중에 주말에 보셔도 되잖아. 녹화하는 거.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실질 수익,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실질 수익을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다시 이제 LNF로 돌아와서 왜 LNF였는지, 어떻게 추천을 했는지, 어디서 차익 실현했는지 일단 문자 나간 것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LNF의 문자가 가장 최근 거 13일 날 어떻게 했어요? 두 번의 VA 들어갔죠? 두 번의 VA 들어갔어요. 25% 오른 날이에요. 다섯 통의 문자가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말씀드린 문자 3개월 문자반 264만원 있죠? 요거는 이제 문자를 드리는 건 뭐냐면 교육을 이번에 해드린 교육을 18시간인데 그게 25강이란 말이에요. 추가 2시간 더 있고 요거를 264만원에 이제 결제를 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은 문자를 3개월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 나갑니다. 그리고 카톡방 한 달 계실 동안에 동영상까지 다 올려드려요. 이 종목에 대한 문자를 보내면 대부분을 매번 해드리지는 않지만 대부분을 영상을 찍어서 10분, 20분을 장중에 찍어서 왜 LNF를 여기서 편입을 하는지를 같이 보내드려요. 결론적으로 13일 날 11시 부분에 LNF입니다. 현재가 15만 원입니다. 지금도 편입 못하셨어요? 1차 편입 그럼 5%, 15만 2,500원. 2차 편입 14만 5천 원에 편입합니다. 목표 주가 16만 5천 원 잡고요. 손절은 2차 편입 포함되면 나중에 됐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동영상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12시 55분에. 아니, 못하셨어? 아직 편입 못하셨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자, 15만 9,500원에 비중 유지하시고, 목표주가 16만 5천원. 이거 편입 못하셨으면 안 되는데, 왜 못하시지? 만약에 이탈되면요, 15만 7천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1시 28분에 15만 5,500원이에요. 재편입 1차 5%. 차익 실현했으면 재편입 1차 5%, 2차 편입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했다. 또 변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날 두 번의 VI가 들어갔다니까요. 그 영상 부분을 계속.
자, 15만 1,600원의 비중 유지하시고요. 10% 이제 다 뭐 편입이 됐든 했겠죠? 신규 편입자 5% 편입하십시오. 5% 편입하시고 미끄러지면 15만원까지 조정 시에 프로그램 수급 확인하고 차익 실현할지 편입할지를 내가 문자를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맨 처음 문자가 15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12만원대부터 교육을 잡아드려. 그리고 13만원대 편입이 돼요. 그리고 14만원에 금요일날 또 편입의 기준이 잡혀. 그리고 문자 내용이 5%까지 나간 부분이고요. 13일 2시 54분에 자 149,500원 5% 추가하십시오. 프로그램 수급 긍정적입니다. 10% 비중 확보 끝. 목표주가 165,000원으로 다시 설정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오늘 문자를 하나 둘 세 개인데 아닌데 세 개 이상인데 뭐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 VIP에 세 개 이상인데 VIP는 별도로 또 보냈단 말이에요. VVIP는 어찌됐건 9시 36분에 뭐라고 보내냐면은 178,200원의 비중 유지입니다. 이게 이제 쭉 미끄러질 때가 8%대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갭 상승 12%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8%까지 12% 그리고 고점이 더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신규 편입자는 관망 이렇게 해드렸어요. 관망. 신규 편입자는 관망. 왜? 프로그램에 매도가 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관망. 그러고 나서 1차 차익 실현은 17만 7천 원이 혹시 이탈되면 그리고 2차 차익 실현은 17만 5천 원이 이탈되면 100%. 근데 시간 잘 보셔야 돼요. 36분, 9시 36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은 문자가 좀 늦게 나왔어요.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폭등인데 야 이거 행복한데 어떻게 하지? 야 LNF가 못 움직여 13일날 움직여 그리고 나서 쭈빛 멈춰있으니까 에코프로 BM이 폭등 나와 그러더니 오늘 또 LNF야 근데 야 뭐 문자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이브 방송에서는 잠깐 대기해보세요. 왜냐하면 갭상승 이후에 쭉 올라갔다가 바로 쭉 미끄러졌다가 이게 9시 10분까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시초가가 18만원인데 시초가가 18만원을 넘길 것이냐 다시 돌릴 거냐 하는데 프로그램은 제한적이야. 그럼 거래 터뜨리고 돌려야 돼. 그렇다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기에도 재편입하기도 애매해. 잘리고 그냥 튀어버릴 수도 있어. 프로그램이 매도 나온다고 무조건 프로그램만 보나? 아니야. 머리 아파. 그래서 잠깐만 대기합시다. 대기합시다 하고 돌려줬을 때 그 윗가격에서 여기 또 이탈되면 여기서 차익 실현을 이렇게 두 차례 합시다. 이 가격의 기준이 뭡니까? 18만 원을 기준을 잡았을 때 시초가, 고점은 이제 놓쳤고 18만 원을 기준을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1.5% 혹은 2%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할 범위를 설정드린 거예요. 응? 좀 이따 매직 계산기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까? 갭 상승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돌리더니 촥 하고 더 올라와 버려. 밀리질 않았어. 그래 차익 실현이 안 됐어. 그죠? 청년님들 계시는데 뻥칠수에서 거짓말 못하잖아. 차익 실현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18만 6,200원에 비중을 유지하자. 신규 편입자는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1차 차익 실현 범위를 18만 4천 원, 2차 차익 실현 범위를 18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또 치고 또 올라가. 동영상 오늘 몇 개를 올렸는지 봐보세요. LNF AA 한번 갑시다. AA. 야, 우리는 올해 받을 거야, 맨날. 올해 AA, AA. 얼른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AA, AA 올려주시면 오늘 장 중에 올려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올려드리세요. 그 내용 올려드리고 동영상, 오늘 LNF 동영상 올려드리세요. AA 한번 갑시다. AA. 나 물 좀 마시고 엄지척 좀 해주시고 AA, AA. 그렇게 해서 오늘 LNF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아, 물량이 없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하라고 이러고 있을까? 물량이 10% 비중이나 있잖아요. 단기로 딱 들어가서 13일 날부터 해서 일주일 만에. 이게 뭐냐고, 대박이지. 응? AA, AA. 우리는 1등이다. AA, AA. 얼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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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얼른. AA. 응? 여러분들 A 뽀뽀를 봐주셔야지. 응? 그렇게 해서 저는 설명할 테니까 계속 AA 눌러주시고, 동영상 자료하고 오늘 장중에 올려드렸던 매직 계산기하고 이런 식으로 장중에 노란톡에 똑같이 올려드렸어. 그죠? VVIP방에 똑같이 올려드리고 나중에는 일반방에도 다 올려드렸어요. 이 내용 그대로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 버려.
올라가 버려. 그렇게 해서 또 보내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구나. 오케이. 세 개를 붙여놓은 거야? 그걸 다 따로따로 주지, 왜? 1시, 이 날짜도 시간도 안 고쳤어. 이거 나중에 시간 고쳐놓으세요. 어차피 일요일 날 21시에 또 교육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193,700원에 21.75. 그죠?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잡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1이다. 고점은 198,800원이다. 여기서 만약에 2% 조정 받으면 194,800원이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198,000원 이탈되면 전략 차익 실현. 50% 전략 이렇게. 이때까지 안 파신 분들은 50% 전략을 파시라고. 그럼 평균 192,500원 정도의 전략 차익 실현. 192,500원에. 그런데 윤정도는 계속 잡아내서, 예, 여기서도 만약에 밀리면요, 이 고점 여기 있는데, 요 고점 말고, 193,000원짜리 고점에 문자 나온 게 있다고. 막 그냥, 우리 직원분, 아닌가? 문자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제가 뭐 문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193,600원에서, 고점을 찍을 때 그때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게 19만 원 차익 실현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19만 원 이탈되면 절반 차익 실현하십시오 했는데 19만 원 이탈돼서 절반이 뺏겼어. 19만 원에서 절반 뺏겼는데 결론은 어떻게? 18만 6천 원은 안 깨져서 50%는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고점 19만 8,800원까지 주가 올라간 거예요. 24.95원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밀리면 이렇게 차익 실현하십시오. 194,800원, 195,800원. 근데 일부 절반을 차익 실현했으니까 여기서 뭐 나머지 전량을 하시든 아니면 여기까지 버티고 계시다가 여기서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시든. 근데 오늘 19만원 공방이 계속 나왔죠. 결론은 19만원에 우리는 다 털었다고 기준을 잡자. 그리고 월요일날 또 들어가면 되니까. 월요일날은 얼마에?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즉 지금 저 문자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13일 날 문자가 5개가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문자가 없어요. 전략만 잡아드려. 그러고 나서 24일 날 거래일수로는요. 7거래일이에요. 7거래일.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7거래일 만에 이때 15만 원에 예를 들어서 나간 문자라고 친다면 이때 기준에 얼마야? 19만 원을 팔았어. 그럼 얼마? 4만 원이죠. 4만 원이면 얼마? 25%의 수익이 난 거예요. 뻥 안 치고 바닥에서 12만 원에 샀다 굴 안 치고 꼬리 달리고 은봉 떨어지고 내려오는데 차익 실현 안 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2차전지 부분은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고 차익 실현 범위만 놓고 그게 아니라 다음 주 초반까지 갖고 가자고 굳건히 약속했어. 연휴 전부터. 결국은 또 터져준 거예요.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뭐 2차 수주. 그게 5조 정도 될 것이다. 미래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건 잘하는데 파는 걸 못한다 그러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졌을 때 8% 상승해서 정리할 뻔했어. 16만 원대 17만 원에서 19만 원에서 살 수 있는 걸 16만 원, 17만 원에서 차익 실현하면 그건 뭐냐고. 그런데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야 돼요. 제 차 무너졌으면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냥 머리 꼭 얘기해서 팔라고 안 된다고. 어깨에서 팔고 싶다며. 그런데 한번 고점을 보고 나면은 18만 원에 시초가 형성됐다가 18만 5천 원이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은 차익 실현 못 하는 거야. 거기서 팔고 싶은 거야. 18만 원 한 번만 올라주면 나 팔고 싶은 거야. 근데 18만 원을 못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동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 아니면 빠르게 돌린다고 하면 그때 따라 붙으면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처럼 오늘 하루 종일 문자 뭐예요? 혼선이 올까봐 신규 편입 오프를 안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혼선이 올까봐. 어지간한 변동이어야지 신규 편입하고 뭐 예를 들면 효성 첨단 소재요. 신규 편입하고 최악의 경우는 차익 실현하는데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 손절이 되더라도 근데 이게 어지간한 변동성이어야지 LNF가. 그러니까 아예 신규 편입은 차단하고 가지고 있는 물량만 고점에서 한번 잘 탑시다.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더 밀리면 이거는 답 없다. 여기서 다시 밀리면 이거를 버티기면 안 된다. 여기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다행히 세게 밀고 올려줬죠. 거기서 기다린 이유는 뭐예요? 뉴스가 계속 나올 거다. 뉴스 없이 움직인 게 아니라 오늘은
미래에셋의 보고서가 개장 전에 나와서 그것에 대한 갭상승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출렁출렁 할 거다. 그럼 그때 고점을 시초가를 넘기는 걸 보자. 시초가 넘기고 고점 넘기고 쭉이야. 그러면 이제 15%, 10%, 15%, 20%만 넘기고 있는데 거기서 신규 편입 아니야. 있는 물량 채우시. 그게 멘토 역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멘토 역할이고 그게 VVIP 방의 특성이고 그게 스페셜 교육방에서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매일매일 올려드렸잖아요. 밑에 다시 전달하는데 이거 너무 빨리 넘겨서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다 잘라놓으래, 월요일부터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했으면 이거 이게 방송화면인지 뭔지 누가 알아. 윤정부가 서 있어야 아, 이 방송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들을 보여드리면서 전부 이날 이날 때 아침에 공략주로 개장 전 공략주로 올려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왜 개장 공략주로 올려드렸는데 왜 매매를 못해요? 다른 분들은 매매해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시는데 우리야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이 이거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고 500만 주가 터졌고 그게 뭔데요? 아까 올려드렸잖아. 50분짜리 교육 강의가 4개나 들어있는 거 그거는 정형화된 교육이 아니란 말이죠. 정형화된 교육을 받아야 돼. 그 LNF 같은 경우에 기준 거래량 오늘 개장전에도 400만 주 잡아드렸는데 500만 주 터졌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잡아드리면 300만 주 잡아드린다고. 왜? 2천억 이상 다시 돌리면 되거든. 그럼 LNF 한번 쭉 봅시다. 시가총액이 이제 6조 6천억, 어제도 5조 5천억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74개, 76개 종목 그 위에 있는 거예요. 5조짜리도 있을 테니까 뭐 70이 안에 들어와 있겠지. 70이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에서 25% 수준의 강세, 전일 대비. 그 수익을 또 오롯이 수익으로.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래대금 최상이죠, 지금. LNF 가자 13일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10일부터. 어? 10일부터. 그리고 9월 9일 야간에 교육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일부 종목에 대해서 기준 잡아드릴 거고 일요일 날 9시에 저녁 9시에 월요일 날 공략할 종목을 오픈해드릴 거고 VVIP 회원님들은 그냥 이러고 계시지. 아우 문자만 줘요. 머리 아픈데 뭐 이러고 여러분들은요. 공짜 한번 줘보세요. 근데 맨날 드리는데도 못하잖아. 맨날 드리는데도 못하잖아. 남들은 13일 날 LNF 신고가 9시 15분에 VVIP방에 이게 지금 LNA 와 신고가 내고 또 VI입니다. 2차 VI까지 나오죠. 와 VI입니다. 응? 와 139,800원에 편입했어요. 남들은 편입하는데 왜 못해? 그것도 오픈해드리고 다 편입한 건데 오픈해드리고 행복충전 선생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요 LNF? 아니 가져가십시오.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케이 추가 2차 VI 어우 행복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연휴 앞두고 차익 실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져갑시다. 연휴 끝나고 그 다음 주까지만 가져갑시다, 일단. 어?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여러 개가 있거든, 사실. 2차 전지가. 에코프로비엠, SKI 테크놀로지, LNF. I 테크놀로지만 조금 제한적으로 수익이 났고, 나머지는 에코프로비엠도 10조 수주하면 막 폭등 나오고, 여기 폭등 나오고, 이날 13일날 기준에, 13일이잖아요. 이날 기준에 20%. 그 다음부터 빨리 넘길게요. 14일부터는 이 13일입니다. 여기서부터 14일이에요. 와 개장 초부터 어떻게 했어요? 14일. 14일 개장 초부터 그 있는데 그건 뺐나 봐. 개장 초부터 막 폭등. 이야. 이야. 응? 이게 전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것까지. 야 빨리 넘길게요. 빨리 빨리. 쭉쭉. 와. 오늘. 와. 와. 계속.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시죠. 9월 9일날 23시 20분에. 박승재 TV 끝나고 23시 10분도 교육해서 그 다음날 기준입니다. LNF 200만 주만 잡습니다. 200만 주의 거래량이 9시 반까지 뭐 20%, 10시까지 30% 이런 식으로 실리고 양봉이면 따라붙습니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추세매매 기준도 괜찮습니다. OMA, 20MA 거래량 터뜨리고 양봉이면 됩니다. 9월 10일 관심 종목 개장 전에도 LNF입니다. 9월 10일에 진원생명과학 폭등 나왔죠, 그날. 상한가였나? 뭐였나? 그러면서 이 추세 범위를 다 드려요. 매직 시그널, 매직 시그널, 매직 시그널. 매직 시그널 관련된 추세 범위. 그런 별의 매매 법칙까지 해서 이게 9시간 교육했죠, 이번에도.
이번에도 국어를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 교육이 어떻게 264만 원 교육에 25시간, 20시간 이상짜리 25강의 교육자료 VOD 교재 다 드리고 그리고 카톡방 한 달 들어와 계실 수 있고 문자 3개월 받아서 이 수익 내면서 야 수익 나니까 재밌네 하고 교육받으시고 이거 교육 여기서 다 받았잖아 지금 LNF를 이렇게 교육받고 새로운 추세도 배웠죠 우리 이런 추세가 나올까요? 이런 추세가 나올까요? 라고 분명히 교육받았잖아 일요일날 그 추세 교육자료 일부를 보여드릴 것도 그렇게 드릴 겁니다 액기스를 3에서 5월 동안에 5에서 10% 이상 애우 계시라고 했죠? 우리 VVIP 회원님들께는 질문 드려갖고 막 기습 질문 그렇게 해서 그 흐름을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이게 지금 124,700원인가요? 지금 124,700원 9월 9일 종가가 124,700원 그리고 나서 10일날 그리고 나서 13일날 10일날 얼마예요? 9일날 야간 교육해드리고 10일날 기준이니까 거래량은 200만 주가 안 채워졌지만 OMA, 20MA 거래량 넘기면 된다 그랬죠? 이게 요날이란 말이에요, 요날.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이 12만 원대, 13만 원대 잡히고 13일날 종가가 얼마요? 14만 7원. 13일날 VI에 들어가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 어떻게 우린 체액실현을 하잖아, 또. 9월 13일 종가가 14만 1,100원이야. 결론적으로는요. LNF 13일 9시 45분에 이런 기준에 와 기준 잡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쭉 넘기고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도 14일날도 보셔야 됩니다. 400만 주 보십시오. 계속 24일날도 400만 주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LNF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여기서 얼마나 길게 설명했겠어. 10분, 20분을 설명합니다. 응? 이 동영상 올려드리세요. 응. 이 동영상 올려드리고 이때 당시 차트하고 다 올려드리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이걸 다 문자를 보낸 거를 우리 VVIP방에 올린 거거든. 17만 8,200원인데 18만 원이 시초가란 말이에요. 18만 5천 원 찍고 지금 꼬리 달고 내려온 거야. 난감한 거야. 야, 여기서 체액실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야, 프로그램이 하필이면 매도냐?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뉴스가 나온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온 종목이고 그렇게 되면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 이후에 또 한번 들어올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계속 후들겨 패면은 그때는 좀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걸 노립시다. 요 바닥에서 지금 딱 눌려있는 이 바닥에서 던지지 말고 돌릴 때마다 그렇게 해서 1차 차익실험 보면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시예요? 44분이죠. 그러면 이 흐름에서 44분 또 28분에 이 매직 계산기 설정했을 때 시초가를 18만 원으로 잡아놓은 거 원래 여기 시초가가 아니라 최고가죠. 고점을 잡아놓잖아. 시초가 대비해서 1.5% 시초가 대비해서 3% 그래서 17만 7천 원 17만 4천 원 이탈되면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하자를 얘기한 거야. 막연하게 그냥 기분 좋다고 하고 어우 나 이거 떨려서 못하겠어 하고 그럼 무슨 멘통 봐? 우리 남경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어제 나 5%만 올라가면 그냥 간이 벌렁벌렁해서 그냥 막 팔어 그러면 멘토라는 양반이 멘토라는 양반인지 머슴인지 하여간 그 친구가 이런 기준점이라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걸 배웠잖아요 거래대금 자료에서 배웠잖아 배웠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래스 쪽에서의 내용이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17.03으로 18만 6,200원으로 잘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는 고가로 바꾼 거예요. 18만 7,500원이 고가인데 여기서 이제 2%씩 밀리면 요 가격에선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올라가. 그 동영상 또 찍어드려. 야 이거 빨리빨리 대처해드려야겠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팔라는 얘기야 막 팔아 아니야 분명히 정해졌다 이탈 시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한 거 지금 아까 우리 그 밑에 모니터링 하신 분 이거 다시 찾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분명히 문자로 보냈거든요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문자로 나는 보낸 걸로 기억을 해 보냈나 보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8만 9천 원인데 19만 원 이탈 시에 50% 차익 실현하고 그럼 이탈됐잖아. 그럼 차익 실현하라는 얘기야. 18만 6천 원 이탈되면 100%인데 다행히 또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19만 원 공방이 계속 있었어. 응?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 어? 저기서 차익실현하는 이유가 19만 3,600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정확히 하잖아요. 19만 3,600원인데 1.5% 2%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럼 대략 19만 원이 된다. 19만 원 이탈되면 일단 차익실현을 하자. 일단 하자. 날 좀 하자. 어차피 다음 주에 팔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18만 6,000원이 내려오면 전량 차익실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자로 쐈는데 또 가. 계속 가. 어? 18만 6,000원이 안 와요. 안 온다고 다시. 계속 가버린 거야. 그렇게 19만 원에서 1차 차익실현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서 어? 19만 3,600원일 때 안 내려오죠?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고. 그러고 나서 그냥 LNF 이거는 30분 봉을 그 이전에 1시간 반 지나고 나서 잘라드린 거예요. 요 시그널 교육해드리고 거래량 교육해드리면서 이게 터진 거래량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눌려 내려온다고 겁먹고 파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 어? 들여다본다. 그냥 유지해보고 일단 대처해봅시다. 10시까지 한번 견뎌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추세 범위, 전소구용, 캔들의 흐름 전부 다 기준을 잡아놓고 요 랠리인데 매직 시그널도 매수인데 이걸 교육받으신 분들은 눈에 다 들어오겠죠. 교육받을 때 이거 뭔지 몰라.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짜증만 나지. 돈이 안 생기는데. 수익이 탁 나는 순간 야 이렇게 하면 이거 LNF 여기서부터 샀겠네. 11만 원부터 잡아주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수익 내고 차익 실현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이 추세 범위에서 요 기준점에 3에서 5 거래일 동안 5에서 10% 캔들의 크기 변동성이 커진 상태의 흐름.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가져가 봐줬더니 팍 터뜨려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잡아드린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죠. 이거는 19만 3,600원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잡아드리는 게 이 19만 3,600원 말고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나간 기준이야. 이게 이제 문자도 나갔죠. 이게 문자도 나가고 이런 전략도 나가고. 그래서 19만 8,800원에 올라왔는데 우리는 절반은 물량을 뺏겼습니다. 지금 19만 3,700원인데 고점 대비 2%, 4% 밀리면 전략 차익실현. 약속했잖아. 오버슈팅 나오는 날 꼬리 달리면 차익실현하기로 약속했잖아. 20%가 넘게 움직였는데 오버슈팅이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는데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차익실현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좀 견뎌봅시다. 견뎌봅시다.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은 나올 겁니다. 시초가를 넘기면 땡큐한데 아, 못 넘기면 짜증나는데 넘겼어. 오 땡큐해. 밀리면 팝시다. 안 밀려. 안 밀렸잖아. 자, 이 고점 넘기고 밀리면 팝시다. 밀렸는데 안 밀렸어. 뭐가 안 밀렸는데 고점 대비 1.2% 잡아놨잖아. 여기서부터 해서 이게 얼마? 이게 19만 3,600원이란 말이에요. 19만 원 이탈되면 차익실현 합시다. 했는데 여기서 19만 원 이탈됐어요. 어? 됐잖아. 그리고 18만 6천원을 기다렸던 찍는데 이탈이 안 돼. 50% 갖고 있던 거지.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고 요자락과 요자락에 이탈되면 차익실현 합시다. 근데 여기서 이탈됐잖아. 전량 차익실현이지. 뻥쟁이들은 어떻게 해? 뻥쟁이들은 뻥치겠지. 뭐라고? 종가가 그냥 올라와 있으니까 와, 대박 나셨죠? 이래 뻥치겠지. 월요일에 또 가면 초대박 나셨죠? 뻥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시퍼런 거야. 다른 방에 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서 움직임을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다 보여드린 거 아니야? 8월 11일부터. 이 추세 범위부터. 왜 이걸 못해? 왜 이거를? 어? 그리고 나서요. 응? 이게요, 2차 전지를 끝내주고, 그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수반될 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수반될 때. 그리고 2차 전지 묶어서 추세 범위를 놓고 볼 때. 월요일 날 어떻게 돼요? 월요일 날. 일요일 날 9시에 기준 잡아드리겠지만, 월요일 날 어떻게 돼요? 월요일 날은, 예? 거래량 어떻게 터져야 돼요? 400만 주 또 기준 잡아야 돼요. 그럼 1조가 넘어요. 응? 만약에 월요일날 400만 주 이상 터지면 또 시초가 대비 한 10% 이상 올라와. 그러면은 1조가 넘어요. 아, 그러면 안 파는 게 낫다.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지 말라니까. 월요일날도 20% 올라서 시작할까? 월요일날도 10% 올라서 시작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뭐 그때 고민해보는 거고 따라붙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문자 받았는데 직장에 있어서 그러신 분들은 월요일날 고점 대비 2% 밀리면 거기서부터 차익실현 절반. 그리고 전량 두 번 딱 나눠서 하는 거야. 무슨 뭐 일부 파세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더 보셨죠. 이러고 일부 파세요. 더 올라가면 보셨죠. 그러고 거짓말쟁이들 아주. 응?
철수를 할 때 떡떡떡 철수를 줘야지. 일부 파서 나중에는 주식 한 주를 찢어서 파나? 어? 그래 안 그래요? 맞죠? 111 여러분들 1등이야. 111 시간이 없어. 빨리 끝나야 되거든. 몇 분 안 남았어. 이제 한 10분뿐이 안 남았어요. 111 111 111 얼른 계속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111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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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야 돼. 어? 지금 스튜디오가 우리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막 지금 방송한다고 대기하고 있는데 111 빨리 111 나 물 좀 마십시다. 엄지척하고 111 얼른 빨리 1111 1111 그래 봐야 한 20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봅시다. 빨리 해보고 1111 그렇게 해서 400만 주 기준 잡아놓으세요. 자, 두 번째 기준에 효성첨단 소재예요. 효성첨단 소재 문자 볼까요? 문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월 8일, 14일, 16일, 17일 왜 못 사는 거야? 신뢰가 없으니까 못 사죠. 9월 8일날 10시 54분에 666, 66만 6천원 라이브 방송은요. 더 일찍 샀지 라이브 방송은. 왜냐면은 들여다보고 설명하는데 주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산 거는요. 71만원 언제? 14일날. 그 다음에 16일날 78만 1천원 그 다음에 17일날 81만원 선착순 마감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빨리 전화 주시란 말이에요. 81만원에 다 오른 거 준다고 여러분들 화내셨죠? 아니란 말이에요. 어? 9월 9일날 방송에 갖고 나가. 9월 14일날 방송 갖고 나가. 어? 9월 16일날 방송 갖고 나가. 그리고 여러분들께 계속 17일날 방송 갖고 나가. 계속 방송 갖고 나가서 기준 잡아드리고 1조 이상짜리에서 수익을 내보십시다 하고 9월 8일날 11시 10분에 공개적으로 66만 2천원에 오히려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매직계산기 오픈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성이 돋보이는 거지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좀 버겁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해줬어요. 증권사 목표주가 80만원 수준이었어요. 이베스트에서. 우리는요. 지금 95만원까지 높여놨어. 근데 올려만 드리면은 야 8% 오른 종목 왜 올려주냐? 이렇게 얘기해. 올려만 주면은 8.39% 하루만 볼 건가? 아까도 66만 2천원 지금 또 73만 6천원 하루만 볼 거냐고요. 아니 윤정부가 시가총액 3조 원 넘는 종목 지금 3조 6천원 뭐 이런 종목을 우리가 먼저 샀다고 여러분들한테 말해놨고 여러분들이 주가 올리게 하라고? 시가총액 3조 넘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산다고 주가가 올라가요? 77만 8천원을 왜 못 사냐고 오늘 87만 7천원이야. 응?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야 행복하니까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고 다 하는 거야. 계속 올려드렸잖아. 17일 날에도 개장 전에. 어? 거기에 얘만 올려드려. 에코프로 BM도 있네. 어? 다 올려드리잖아. 다 오픈해드리잖아요. 동영상까지 녹화해드리잖아. 효성 첨단 소재 기억 안 나세요? 어? 한가위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효효효효, 효효효효, 한가위 때 효도 하세요? 효효효효, 효효효효. 그러고 나서 어제도 들어가서 어제 하루 눌렸잖아, 어제 하루. 그럼 어제 왜 못 들어가시냐고. 그러고 나서 82만 1000원에 17일 날에도 올려드리고, 오늘 87만 7천원 찍고 86만 원에 끝났어요. 월요일 날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누적 수익이야. 얼마? 35%? 35%? 거래일수 7거래일, 8거래일 만에? 이런 종목도 잡아내셔야죠. 근데 지금도 저는 이거를 진행형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올리는데 오버슈팅이 안 나와요, 아직도. 오버슈팅? 한 15%, 2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나왔잖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올린데. 예? 이런 종목군들을 월요일 날. 이거 보이셔요? 이거, 요거, 요거, 주봉해서 상승장악 확인형. 어? 월요일날 기준에서 또 잡아내셔야지. 왜 이런 데서 상승장악형이 떴는데 왜 못 들어가냐고. 어? 남들은 와우 효성 첨단 소재 행복해요 행복해요 캔들 캔들 4대천왕 캔들 어? 추세 범위 거래량 터질 때 이후에 쭉 왜 못 잡냐고. 잡으셔야죠. 수익이 나니까 이러한 응? 수익이 나니까 이러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스프링노트에 그냥 손으로 다 쓰셔서. 문나 선생님 아까 1억 출금하신 거 봤지? 어? 1억을 출금해서 잔고가 1억 4천 남으셨고 그럼 얼마짜리 계좌에서 얼마를 수익 냈다는 거야? 이 짧은 순간에. 어? 그걸 뭐 윤정부가 만들어드렸어? 아니지. 수익이 나고 재밌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교제를 드렸는데 이걸 다 추려고 해서 스프링 노트에다. 우리 연구원들도 이렇게 안 해. 우리 연구원들 출신에 한경에 가 있는, 한국경제TV에 가 있는 애들, 이토마토 가는 애들, 뭐 애들이라면 안 되지. 나이도 있는데. 저보다 연세 많은 분도 계시고. MTN에 가 있는 친구 뭐 2대1,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데 그들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공부하면 수익 날까봐? 거짓말쟁이들. 한국경제TV 가봐. 무슨 뭐 400만원, 500만원짜리 교육 강좌 한다고 하루짜리 100명씩 와, 100명씩. 내용 없어. 그 내용조차 지들이 만들 것도 아니야. 옆에 하다못해 방송국 PD가 만들어줘. 남의 거 짜짓게 해서. 아유, 그걸 교육이라고 받고 있으니 그게 마케팅 효과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윤정도보다 더 해. 더 열심히. 작년에 올려주신 후기거든요. 에? 246%. 키류 선생님. 246%. 나 존경스러워. 이렇게까지 길게 왜 쓰실까? 수익이 나니까. 행복하니까. 코로나19 우리는 다 이겨냈거든. 뭐 작년에 시작했나 내가? 이 수익 범위들을, 이 모습들을 왜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아까 보신 그 노트 왜 작성하시겠어요? 수익이 나니까 재밌으니까 공부를 하시는 거야. 딱 들어와서 종목 탁 했는데 그냥 박살이야. 그럼 공부하겠어? 에이, 칙! 그러고 나가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교육이라 하시고 몇십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 심지어는 천만 원 단위 종목 교육 받아보셨잖아요. 남는 거 있습니까? 교육자료 달라면 줘요? VOD 달라면 줘? 평생을 보실 수 있게 교육자료 드린다고. 요번에 특별히 이벤트 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오전까지예요. 264만원. 근데 이거 뭐 선착순으로 문 닫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번에 교육한 거 8월 17일부터 25강 20시간 이상의 VOD 추가 2시간 더 해드릴 거고요. 그 VOD 다 드리고 교재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녹화해놓은 거 45시간 2015년도에 해놓은 기초 15시간 그리고 매직 계산기 그리고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언제 공부해서 수익 낼 거야. 수익을 먼저 내시라고. 어떻게?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요. 아무리 신뢰가 있어도 무서워서 못 사시잖아. 카톡방 들어오시면 동영상을 계속 올려드려요. 장중에. 그리고 문자 3개월을 드려. 매수 매도 어떻게 해? LNF 13일날 LNF 어떻게 했어요? 13일날 LNF 문자 사인 매수만 5판 나갔어. 13일날 그럼 뭐 다른 종목까지 막 100통 나가게? 뭔 소리야. LNF만 5통 나가는 거야. 오늘 LNF 문자 4통 나가서 차익실현만 4통. 근데 막 아무 데서 막 파는 게 아니라 요 기준 잡으십시오. 오, 근데 다행히 안 깨졌어. 마지막에 19만원 딱 전량 매도. 거래일수로 7, 8거래일 만에 20%, 30% 수익이 우습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수익 내는 거는 라이브 방송 오시는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 이런 거는 일요일날 다 해드릴게요. 일요일날 대주전자 재료. 얼마나 궁금하실 거야. 8월부터 9월까지 내리 그냥 강보합에서 출발했다고. 금요일날 강보합에서 출발했다고. 금요일날 강보합.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강보합 출발 이후에 그냥 이것도 보시면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려. 6만 원대에서부터. 이거 전략 이제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봉돌이 삼돌이 선생님, 봉덕동 삼돌이 선생님. 언제요? 9월 6일이야. 9월 6일 얼마야? 이러면 6만 원대 7만 원. 오늘 얼마? 9만 원대 중반을 넘겨요.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셔야죠. 8만 2천 원 목표 줄까? 아, 창의한 감사합니다. 7만 7천 원에 오르셨는데, 아니, 올렸어요. 8만 2천 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목표 줄까? 9만 원 넘기는. 지금 9만, 10만 5천 원까지 상향을 해드렸죠. 밀려내려오면 차익실현 해야지. 그거를 오픈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9월 6일 날에도 안 사셨잖아. 7만 3천 300원에도. 이제 와서 후회? 아니지. 이제 와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격에 7.32% 7만 3천 300원에도 윤종도는 잡아드렸잖아.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못 가냐고. 신뢰가 없으니까. 과금하시고 수익 내시고 교육자료 드리는 거 들으시고 난 교육은 싫어. 그럼 문자 받으시고 수익 내시면 되잖아. 라이브 방송 듣고 수익 내시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대주전자 재료의 이 흐름들, 이 수익들. 우와, 대주전자 재료 없는데 이렇게 올릴까? 없는데?
주식이 없는데 와 이 차 VIP 막 그러면서 낚시 선생님이 좋아하실까? 이 화면은 전부 VVIP 라이브 방송 화면이에요. 회색 차는 전부 전략 기준 다 잡아드려 안 잡아드려. 어? 뻥치나 윤종국 거짓말에 방송 나가서 9월 6일 날인데 이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명 잡아드려 안 잡아드려. 72,900원이 종가가 이날. 이거를 왜 놓치냐고. 왜? 월요일부터 같이 안 움직이실 거예요? 지금 전화 띵동띵동 소리 계속 나. 나중에 돼서 아우 인원 너무 많이 찼습니다. 싫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했을 때 엉엉 울지 말고 왜 여기서 못 사셨냐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기서 맴돌 때 잡아내야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응? 고생들 하셨어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7월, 8월에 들어오신 분 초대박이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고생 좀 하셨지만 결국은 금요일날 또 잡아서 올려줘요. 그 추이 추세 부분 보자고. 응? 그 추이 추세 부분. 일요일날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로 일요일날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장중에 잡아서 올려드렸죠. 주봉의 기준에. 예? 신뢰가 없어서 그래. 신뢰가 있어야 문자가 탁 가면 아이고 그래 이거 사라는구나 매수. 아이고 이거 코스모 신소재 매수. 이렇게 돼야지. 어? 이게 지금 1분 만에 다 넘어갈지 모르겠어. 일요일날 이 종목군들 이외에 추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이런 수익도 잡아가시고 제발 좀 행복해서 어우 나도 좋아요. 나도 행복해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바이오주들 세 종목인데 예? 계좌 수익률이고 이거는 부럽죠? 200% 300% 1년 동안에 또 몇 개월 동안에 극대 홍주 시가총액 1조 이상 처리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빨리 오셔서 전화 빨리 하시고 이럴 때 채팅방에는 올려주시는 거야 상품 안내를 예? 밑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위에서 다 하시라고 이제 예? 매번 몇 번을 얘기했는데 능동적이지 않아 직원분들 자체가 예? 위에서도 하시라고 몇 번을 얘기해줬어 바이오냐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냐.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 해제된 이후에 이 수익. 예? 이 수익 다 잡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자. 어? 방송에서 한두 번 언급해? 그죠? 바이오냐. 그리고 한국 BNC? 이런 종목군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도주에서 수익 내고 나머지 부분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한두 번 얘기해요. 7월, 8월, 9월. 명확하게 매수를 줘야지. 매매 사인을. 그냥 방송에 흘려내 얘기하고 보셨죠? 방에 가보면 자기들은 하나도 없어. 너무 비싸다고 못 사. 그래놓고 방송에서는 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겠냐고.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종목군들. 이게 뭐예요? 바이오니아죠? 아까 보여드린 게 이 자리였죠. 3만원 초반. 3만원 초반. 그러나서 보세요. 계속. 상승인때 확인한다고. 저 봉 보세요. 이 커지는 거. 이 9만원대까지 올라온 거야. 다 오르는 거 왜 주냐고요? 다 오르는 차트가 여기였다고 여기 어? 여기 그렇게 해서 남들은 고맙습니다 따블 계좌 고맙습니다 나 1억 인출했어요 이러고 계신데 여러분들 뭐 하냐고 마찬가지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일요일날 저녁 9시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8월 10일날 상한가 간 날 매매 사인만 6개입니다 매수 3개 매도 3개 8월 17일날 25% 오른 날 매매 사인 4개입니다. 매수 2개, 매도 2개. 마지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넘기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오늘 또 변동성이 나온 종목이죠. 뭐예요? 국전약품. 이 종목은 시가총액 1조가 안 돼. 1조가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나셨다고 어? 이렇게 올려줘. 이 수익 안 가져가실 거야? 어? 이런 상한가 한 번씩 안 내볼 거예요? 9월 6일날 이렇게까지 올려드리고 상한가입니다. 이제 전량 정리하십시오. 이런 교육 다 잡아드리고 다 해드리고 이런 거 언제 교육받을까 이런 거. 어? 왜 샀는지 왜 어디서 접근했는지 위험고지 이건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에 또 변동성 또 나와. 이런 교육자료 받아야죠. 어? 일요일날 저녁에는 이런 교육자료도 추가적으로 또 나눠드릴 거예요. 아까도 나눠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교육도 일부 받을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다 체크를 해드렸어. 예? 장학형, 잉태확인형 전부.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추가 폭등이 또 나온 거예요. 이걸 왜 못 잡았네 이거를. 오늘은 금요일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나도 이러한 후기를 좀 올리고 싶다. 나 진짜 수익 내서 계좌 막 1억씩 인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전화하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방송은 바로 목요일날 야간 방송을 이어드릴 거예요. 목요일날 어떤 식의 방송을 했는지 그걸 꼭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휴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중국 관련된 내용, IT 관련된 내용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해드렸는지 그 부분을 꼭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뻘건 계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